오늘 이제 패치를 통해 가지고 무사가 많이 상향되었는데, 확실히 눈으로 봐도 이제 자살 때, 자동 사냥할 때 스킬과 연계가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동, 대시기를 쓰면서 다른 캐릭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원거리 캐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으로 이 구르기를 쓰더라고. 무사는 이제 구르기가 아니고 대시기인데, 그래가지고 빠르게 그몹 리젠제이를 가기 때문에 자동 사냥이 상당히 이제 스무스하게 바뀌어가지고, 무사를 주 캐릭으로 정하신 분들은 예, 상당한 이제 상향된 이제 그 스킬 데미지랑 이런 이제 그런 이동기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 시간 분당 이제 킬 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무사가. 그래서 뭐좀더 근데 아직까지 좀더 상향이 좀 필요하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저는 아직 랩이 낮아 가지고 49밖에 안돼 가지고 정확한 판단 아직 힘들겠지만, 일단 기존에 하던 그 스킬 모션 답답한 게 많이 사라져 가지고 기술과의 기술 연계가 상당히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되고 있어 가지고 일단 많은 상향이 돼 가지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장님 찌르기하고 장님 가르기가 상당히 데미지가 상향돼가지고, 장님 찌르기하고 장님 가르기 상향돼가지고 PVP 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PVP 1대1 상대로는 상당히 이제 그 컨에 따라가지고 상당한 이제 상향 효과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영지전? 아, 영지전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쟁? 쟁하고 이런 다수하고의 싸움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상향이 필요하다고 봐요. 1대1 상대로는 이제 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뭐 자동 사냥만 놓고 보면 많이 상향돼 가지고 분당 킬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카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한번 봐보시죠. 스킬이 정말 부드럽게 연결돼요. 그 특유의 답답함? 제가 무사하면서 항상 말했지만 그 스킬과 스킬과의 그 딜레이가 너무 길어 가지고 뭔가 답답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많이 사라져 가지고 진짜 스무스하게 연결돼요. 일단 무사 상향은 좀더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오늘 패치를 통해서 상향된 것만 해도 자사 효율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예, 템 파밍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무사를 주캐리로 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쁜 이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